공 없으니까 너무 약함. 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 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네오의 비탄. 니오비탄. 오샘스위 홀로그램 도약. 방전. 정정들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들리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냥 찢어지는 종이다. 공전 등화 리펙트 니오든 고래입니다. 저게 고래여 상어여, 이것은 고래 상어다. 헬로월드 합하기도 괜찮았을 것 같다. 파티 좀 잘 짜왔네. 근데 디펙트 플레이 할 때 돈의 비율이 제일 많네. 크크, 돈이 되면 사기캐 아닐까요? 크크로 빙뽕. 어우, 큰일 날 것 같아. 디펙트를 올리는 당신. 와. 헬로월드 디펙트 바지를 입어야 될까? 디펙트는 안 입어도 될 것 같은데. 페이버도 흘러내리지 않을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빠진다. 역시 헬로월드. 헬로월드는 좋은 카드일까? 슬더스 카드 평가 너무 어렵다. 뭐가 좋은 카드지? 승률 높은 고인물들도 카드 평가 갈리던데. 디펙트는 사실 플레이어에게 강한 충격과 고통을 주니까 가장 강한 거랍니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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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굿. 재생 포션
안녕 세상. 물고기 도자기. 너 많이 맞는데. 너무 많이 맞는데. 슬덤강 슬라임 더 스파이어 슬레이더 슬라임 지키 아니 플레이어들은 사이 무한의 겁나를 엄청 쓰레기 카드 취급하던데 와로시 생각에는 어떤가요? 쓰레기 맞긴 한데 쓰레기 캐릭터가 쓰레기 카드 쓰는 게 뭐가 이상한가? 그래도 무관의 겁날 정도는 쓸만하지 않나? 아, 쓸만하다는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쓸 수나 있는 카드 아닌가? 수리검이 있다든가 표창이 있다든가 엄청 쓰레기는 아닐 것 같은데 엄청 쓰레기는 저거지 방해가 엄청 쓰레기지 무거운 리턴이 너무 애매하고 느리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하더라고 맞는 말이죠 바일런트도 그렇지 3코스트 쓰고 아무 리턴이 없을 수도 있는 이펙트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꽉집 방열판 수리검 같은 거 있을 때는 무한의 겁날 그래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코어 서지. 아, 그를 하십시오. 체력 이렇게 많은데 왜 육강령이야? 잡을 수 있을까? 대귀에 안 나왔다. 나왔다. 안녕 고래야. 어딜 가니? 와, 딜 진짜 안 나온다.
그래도 이긴 것 같죠? 커트. 버퍼를 쓸까? 파괴광선을 쓸까? 다중시전을 쓸까? 아니 근데 여전히 폭풍 안 나오면은 아무것도 안 돼. 전해코 먹고 유성 타격 찾아볼까? 아까도 스네코를 먹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파밍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 약해가지고. 키사마바 UI. 아니 0024. 와 정품 인증 바로 받아버리고. 삼삼 오십. 빠른 정품 인증을 한 기대트. 8673. 100. 엘월드 스택. 이렇게 가겠네. 현지 칼로 잡겠다. 잠시 컷 파워 도와줘. 에너사이저, 번개구체, 루알킥. 아니? 유성타격 어서오고. 와플 하나 할까? 와플 한 대 할래? 좋지. 한 대 말아줘. 스택 괜히 샀나? 유타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얇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차피 대게 헬로월드 두 개고 헬로월드 안 쓸 것도 아닐 것 같고 폭풍이 있으면 어차피 폭풍으로 끝나니까 폭풍이 있을 때는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야 영코의 영방어 쓰냐? 그딴 걸 왜? 스택 넣지 말걸 그랬다. 파파기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번개 명중률 굿. 스택은 괜히 넣은 게 맞다. 버퍼트 스택트 폭풍이 제일 중요한 카드 같은데 내일 안 나오네. 아짐소 복수하러 왔다. 작은 개노삼들아. 유성 타격. 요. 걷어내기를 쓸까? 구워 서지를 쓸까? 어차피 파워카드가 전부 다 걷어내긴데 걷어내기가 필요할까? 스택이 본분을 다했네. 자가수리. 아 결국에 폭풍 안 나오면 말라 죽는 거 아닌가? 제발. 보스전에서는 헬로월드를 안 쓰고 유성 타격만 돌려야겠다. 방어할 거 없어. 읍성. 아이 거제트 헬로월드 우와 서지나 가져가겠네. 아 헬로월드 써야겠는데. 버프 아껴야지. 내 유성 타격 심지어 3코스트로 고정됐어. 쟤 때문에 이렇게 안 풀릴 수도 있나. 찌기
버퍼야. I am 버퍼. 벨로월드와 함께하는 이펙트. 이펙트. 접백. 보대. 진폭. 진폭도 좋을 것 같은데. 헬로월드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헬로월드란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큰일 날 소릴. 저혈 먹어야 했을까? 에너지 유물 말고 다른 거 나오는 게 낫을 것 같다. 세장 같은 거. 눈피보단 나을 듯. 복원 마치. 이걸 맞네. 카드 심상치 않게 안 좋게 나오는데. 유감. 감각. 아니 위기다 진짜. 디펙트 대위기. 와 개쩐다. 아씨. 유타가 두 갠데 디스카운트가 마이너스가 되네. 역시 스네코님. 이드로 셔틀. 끝나기 전에 흑자 전환 되겠는데. 아니 진짜 폭풍 안 주어? 아니 아 제발. 아니 전투 몇 개 안 남았다고. 나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잡는 것도 애써야겠는데. 원놈이야 코그로스. 어인의 머리가. 겁나 약해. 비 약해요.
아니 헬로월드 빼면 세질 것 같은데. 헬로월드 어떻게 안 되나? 헬로월드 안 쓰면 될 것 같은데. 재활용 같은 거 먹어서 헬로월드 태우고. 재활용 스타입니다. 재활용 급구함. 성적이 매우 안 좋은 재활용. 1. 7대만 때려. 편지칼 킬각이었구나. 순무 인지편향. 액상기억보다 저거 두 개가 나을 것 같은데. 크리에이티브 AI 나오면 말만 할 듯. 재활용 나왔어. 저 망할 헬로월드 지우고. 아니 님. 예, 억지 스냅고. 버퍼가 2뎀이나 막았네. 잇. 미트볼 스파게티 처치. 미트볼 빠게리. 에너자이저 멸망. 이번 스네코 예사롭지 않네. 가격 컷. 상점에 가면 파워가 있으니까 상점을 가자. 근데 자가술이 나오네. 미친. 자가술이는 좀. 와우. 와. 강화할 것도 없다. 밀집일 차이는 좀 크지. 아 헬로월드 쓰기 싫은데. 코스트 2단으로 나오면 쓸 수밖에 없지. 헬로 아이씨. 아, 눈물 난다.
아, 왜 이렇게 쓰레기같이 나오냐고. 아니, 좀 제발. 아, 적당히. 에. 만의 폭포. 스네코 개 억가 너무 심하다, 진짜. 이렇게 맞을 거 아니었는데. 서순. 여기서도 헬로월드 써야 되나? 아마도. 아니? 대개 있는 수비 다 뽑았네. 노른 게임. 이건 주작이야. 이럴 리 없어. 에너자이저 체크까지 왜 저러냐. 안 쓸 수가 없게 만드네. 구웠네? 미쳐버린 스네코. 헬로월드님과 함께하면 살 수 있는 걸까? 아니? 이것도 서순인가?
결국 폭풍이 안 뜨면 길이 안 나와. 이것도 딜 안 나오지. 카운트 언제 플러스? 극자 전환 언제? 어림도 없다. 강할 것도 없고. 유성 타격은 계속 쓰는 카드니까 강화를 해놓자. 암유성. 폭풍. 내가 바로 폭풍 디넌강이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폭풍. 편향하자. 스네코가 플러스기 좀 힘들긴 하지. 근데 내 덱에 유성 타격이 두 개니까 어떻게 아이 폭풍 줘 빨리. 왜요? 헌팝님 폭풍을 제게 주십시오. 폭풍 잘 쓸 자신 있습니다. 아 왜 안 좀 스택 쓸까? 어차피 정전기 방전으로 딜할 거기 때문에 마오도만 챙기면 된다. 어쨌든 헬로월드. 오열판. 취향 맞는 데 써야겠네, 써지.
어차피 편향은 혼자 써도 세니까. 스택 쓸 뻔했네. 요거도 맞아서 방전할 거고. 그냥도 쓰는 게 맞고. 헬로월드 때문에 허니 지나면 되게 약해짐. 1 단타는 맞고 연타는 맞고. 근데 저거 맞을 수 있나? 지금 상태로는 못 맞는데. 저승 이쯤에 쓰면 못 맞아도 이기겠다. 허접. 달팽이가 더 세네. 아이 그 자식 달팽이. 내가 바로 유성이요. 종말 때밭이 디펙트이다. 심장 허접세. 심장 허접세. 내가 유성이요. 폭풍이다. 50장 차이. 49장 차이. 0.13 코스트 할증. 이드로가 1코스트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니까.